자, 형제끼리는 닮기 마련이죠.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탑골 영상은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 그룹이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소속사 선배곡 커버 무대하는 아이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커버 댄스로 사장님 이겨먹고 싶어하는 야심 넘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팀이나. 진영이 형이도. 진영이 형은 들리죠, 야, 지금? 진영이 형도 중파인데. 뭔지 알아. 진영이 형을 이겨야 돼. 그럼 뭐 이상해. 그러면 우선 비닐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그냥 입지 말아야 돼. 너무 야야라. 너무 야야라. 레전드급 금지 영상 남긴 남자 아이돌. 3위는 형제 그룹 2AM과 2PM입니다. 아이고야. 창민이. 데뷔 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고 울부짖었던 2AM. 어, 지는 씨 어린 거 봐. 이후에도 감성 적시는 발라드곡 연달아 발표하며 절절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형 댄스 그룹 땡기잖아. 발라드만 하니까 지겨워. 그래서 야심차게 선보인 댄스곡 잘못했어. 의상부터 멤버들의 분위기까지 확 달라진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아, 진우 씨의 춤이 여기서 나온 거야? 아니. 이 영상. 갑자기 날아올랐어. 하지만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세계의 금지 영상을 만들고 맙니다. 웃음 참고 있는 것 같죠? 무슨 일이죠? 아! 뭐야? 어린이 뮤지컬이에요? 본인이 직접 웃는 광대가 돼버린 살신성인 정신의 정진우님. 아, 이게 오리지널. 야, 이건 액자로 만들어야 돼. 평생 간다, 진짜. 안타깝네요. 잘못된 걸 알았어도 금지 영상으로 이미 박제. 가사가 또 어떻게 해, 저게. 그동안 무대에서 감정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CF 찍는 것만 봐도 심상치 않은 돌 플러스 아이 기질 무대 밖에서 이어집니다.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다. 아, 맛있어. 맛있다. 안녕하세요, 드러걸스의. 드러운 아이드 걸스래요. 아, 그때 저희 거 리메이크 뭐 무대. 드라걸이죠, 드라걸. 네. 어머. 발라드 하느라 힘들었던 거야. 2PM 리얼리티 와일드 바니에서 충격적 커버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아우, 어, 뭐야? 아우, 세다. 저분이 나르시한 곳. 레전드 깝권의 시작을 알린 바로 이 영상. 아, 이거. 목욕탕. 그리고 금지하고 싶은 탑골 영상 한 획을 함께 근 2PM 멤버들이 있죠. 아. 격한 아크로바틱 댄스로 무대 찢으며 나타난 짐승돌 2PM. 와. 잘한다.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피지컬부터 벌써 어른, 어른. 오. 그 시절 아이돌들 가운데 독보적인 섹시미 보여주며 누나들 하트비트를 높여놨습니다. 동시대 데뷔했던 소년소년한 이미지의 샤이니가 누나들의 희망으로 통했다면 2PM은 누나들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치명적이네요, 진짜. 누나들 마음은 잡았으니 전 연령대 사냥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래 불러도 되는 건가요? 입이었습니다. 네. 입술은 맛있어 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맛이에요? 우리나라 어린이. 어린이날 특집 행사 꿈과 희망을 찾아서에서 울려 퍼진 10점 만점의 10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이날이면 보고 넘어가야 할 레전드급 탑골 영상이 됐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우리 어린이 이러면서. 카메라 워크도 굉장히 느리네요. 예. 교적 정리가 참 잘 됐습니다. 지금은 배우로도 활동 중인 옥태견님. 과거에도 연기에 도전했었다고 하는데요. 아, 맞아. 커피나 한 잔 주십시오.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건가? 했던 건가? 빈 굶이 한 스푼 넣으려다 왕창 쏟아버린 것 같은 옥태견님.
과거부터 쌓은 빈 구미 때문에 누적 별명만 300여 개라고 합니다. 별명 부자라는 것조차 별명인 옥태균님. 저게 다 별명이야. 네. 여전히 별명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옥과 사전 수준이죠. 그냥 옥만 갖다 붙이네요, 다. 옥산 대충. 옥자레인지요. 학골 영상으로 별명 정립한 분 또 있습니다. 바로 장우영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뭐지? 여장하셨나? 아이고 세상에. 토시요. 아이돌 신분 잊은 채 리얼리티 와이드 바니를 통해 토시 우영, 아. 앙앙 우영 등 인생 별명을 얻기도 하죠. 어머, 근데 진짜 애기같이 생기셔서. 진짜 동안이시다. 2015년 발매된 음원 우리 집 무대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난리잖아요. 맞아. 이게 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샵 갔는데 종일 우리 집만 계속 틀리더라고요. 나도 요즘에 듣고 있어요, 저 노래.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짐승도를 넘어 노련미 느껴지는 무대에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때도 인기 많았는데 요즘 또다시. 특히 당시 알아보지 못한 우리 집 준호 찾는 후회 댓글들이 대다수라고 하죠. 그래요, 준호 씨 인기가 난리래요. 여기에 아이돌 짬바 느껴지는 준호님 댓글이 화룡점정. 준호님 10분 뒤에 그래서 어디 계실 거예요? TMI 뉴스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명곡이죠.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각기 다른 개성 드러내며 귀한 영상 남겨준 두 형제 그룹. 레전드급 금지 영상 남긴 남자 아이돌 3위는 2AM과 2PM입니다. 뮤직 네트워크 Mnet.